이번 시간에는 레드마인에서 이 사용자를 생성하고 또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레드마인은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관리자가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은 이 관리자가 사용자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이 레드마인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. 물론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. 자, 그 중에서 사용자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합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이 오픈 튜토리얼스를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. 그 중에서 사용자, 새 사용자라고 하는 버튼이 위쪽에 있을 겁니다. 이걸 클릭하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나오고요. 여기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. 여기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사용할 아이디를 지정하면 됩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디는 로그인할 때 사용한 아이디예요. 예를 들면 코딩 에브리 바디라고 하는 로그인 아이디를 지정하고요. 이름은 생활, 아니 코딩, 성은 생활. 예, 말이 좀 이상하네요. 자, 이렇게 하고 메일은 예를 들면 yg@gmail.com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. 언어는 뭐 한국어로 하면 되고요. 자,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여러분이 사용자를 생성하고 있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한이 사람이 관리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.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면 이 레드마인 시스템 안에서 이 전지전능한 기능을 가진 슈퍼 유저가 됩니다. 예,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. 아무한테나 관리자를 주시면 안 되겠죠. 자, 그리고 인증은 이 사람이 로그인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 전 여기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지정을 했고요. 그리고 메일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레드마인 시스템 안에서 일감이 발행이 됐을 때그 일감이 어떠한 경우에 그 담당자에게,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메일이 발송되는가를 지정하는 건데요. 보통 내가 지켜보거나 속해 있는 사항만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그리고 밑에 보면 내가 만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알림 메일을 받지 않습니다가 체크가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. 왜냐면 자기가 발행한 이 일감인 경우에는 이 업무인 경우에는 자기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을 받을 필요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.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밑에 사용자에게 계정 정보를 보내기 하면 요걸 만들면서 사용자에게 당신의 그 레드마인 계정을 만들었고 로그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. 이런 정보들이 사용자에게, 등록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요 사용자 페이지로 돌아보면 요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사용자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,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사용자를 삭제한다거나 잠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잠금이라는 것은 뭐이 레드마인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두는 게 이제 잠금이 되는 거고요. 자,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관리자가 특정한 사용자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.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레드마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여기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로그인에는 자기가 사용할 로그인할 때 사용할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제가 K8805라는 아이디를 쓰겠다. 그러면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. 이름은 8805고요. 성은 K라고 하고 메일은 K8805 골뱅이 뭐 한메일.com 이라고 한 다음에 언어는 자기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요.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, 계정이 만들어졌으며 관리자 승인 대기 중입니다. 라고 나오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, 로그인이 되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레드마인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그 사람의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지 않고 관리자가 리뷰를 해서 이 사람을
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관리자가 그 사용자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번에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. 자, 여기 사용자로 제가 들어왔거든요. 사용자 관리 페이지죠. 이 중에서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자, 등록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걸 클릭해보면 등록되기 옆에 숫자가 적혀있죠. 그건 등록되기가 한 명이란 뜻인데요. 이 K8805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등록되기 중입니다. 자, 여기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사용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